위편장 개안의원 김진석 원장입니다. 저희 위편장 개안의원 진료실에 소화기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약반 정도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목에 뭔가가 걸린 느낌, 목 이물감, 목 답답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나 내과 등에 가서 목 부근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초기에는 오히려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만 잘 낫지를 않고 나중에야 위산 역류로 인해서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산 역류로 인한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고 일정 기간 치료를 해도 좀처럼 호전이 쉽게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 목적으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매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매핵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핵기라는 뜻은 목에 뭔가가 걸려서 사라지지 않는 느낌, 뭐 가래가 걸린 느낌이나 뭔가가 달라붙어서 삼키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뱉어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의 이물감, 답답함, 불편감을 한의학에서는 보통 매핵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의 이물감을 초래하는 것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같은 증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축농증이나 비염 등이 있어서 코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현상입니다. 코 밖으로 나와야 할코 가래나 축농증 등의 농 같은 게목저 뒤로 넘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매핵기와 거의 똑같은 목 이물감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둘째는 편도선염이 있을 때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급성 감기나 독감 등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편도선이 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목에 이물감이나 답답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편도결석이 있을 때입니다. 편도결석은 구취의 주원인 중에 하나로 편도선 부근에 골짜기와 같은 크레스트 안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구강 내 탈락물 등이 쌓여서 마치 단단한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를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목에 이것이 있으면 구취와 함께 목 이물감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위산 역류로 인한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을 때목 이물감이나 목 답답함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위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위와 식도 접합부에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위장 안에 있어야 할 위산이 역류하게 되고, 이러한 위산 역류가 목 부근인 인후부까지 올라오게 되면 역류성 인후두염이 생겨서 목이 답답하거나 이물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째는 인후신경증이라고 하는데, 흔한 말로 신경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인후부에 마치 뭔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일종의 과민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매핵기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후신경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목에 이물감이나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축농증이나 비염, 편도선염, 편도결석 등은 쉽게 발견이 되고 치료를 해주면
금세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이고 잘 낫지 않는 원인이 바로 위산 역류로 인한 역류성 인후두염과 인후 신경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목이 이물감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위산 역류로 인한 역류성 인후두염과 인후 신경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